안녕하세요, 썬구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눅스 관리, 레이드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게시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네이버 블로그 왼쪽 상단을 보시면 게시물 분류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쭉 내려와서 CentOS 6.6 리눅스 관리 여기에 레이드 기술 링크를 누르시면은 게시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레이드 기술 설명하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게 말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레이드 기술을 저희가 설명을 하기 전에 현재와 과거에 대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에 대한 비교냐?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하드 디스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물론 SSD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SSD의 역사는 그렇게 길진 않죠. 그렇죠? 엄청나게 오래전에 나온 건 아니니까 최근에 나온 거죠. 최근 뭐 최근이라기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갖다가 조금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SSD의 장점은 I/O 성능이 HDD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겁니다. 성능이 좋다, I/O 성능이. 근데 단점은 용량 대비 단가가 비싸다. 뭐보다? HDD보다. 그리고 HDD의 장점은 싸다는 거죠. SSD보다 싸다. 단점은 SSD보다 I/O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사용하는 디스크, PC에 이제 사용하는 디스크 유형은 SATA죠, SATA. 그리고 SSD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SATA, SAS, SSD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S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A보다는 I/O 성능이 좋죠. 하지만 SATA보다는 비쌉니다. 그리고 SAS보다는 SSD가 더 I/O 성능이 좋죠. 그리고 서버용 SSD는 PC용 SSD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둘의 용량이 같은 500기가라고 해도 가격이 틀려요. 가격이 성능은 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엄청 비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디스크는 PC는 IDE 타입을 갖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화할 때, 분들은 이제 IDE 방식을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서버는, SCSI,
와 FC를 어떻게 사용해? 아, 이때는 이제 그 용량이 지금보다 작겠죠. 지금은 뭐 SATA 타입 같은 거는 테라바이트 단위죠. 테라바이트 단위. PC는 뭐 2테라, 4테라, 8테라, 10테라 이런 것들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데, 8테라 정도 HD디스크가 30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버용은 이거보다는 좀 비싸죠. 그 다음에 SAS 타입은 뭐 300기가, 기가바이트 단위로 보통 가거든요. 600기가, 900기가짜리, 뭐 테라바이트짜리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용량의 디스크를 사용을 하죠. 둘의 차이점은 RPM입니다. RPM 분당 회전 속도. 그 다음에 뭐 다른 차이점도 있지만 보통 이제 보는 게 RPM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7200 RPM 또는 5400 되지만 SAS 같은 경우에는 10K, 10RPM, 또는 15000RPM, 15K 이렇게 보죠. 그래서 분당 회전 속도가 빠르니까 데이터에 접근하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겁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으로 사용했다 하고, 근데 이제 요 과거 방식의 디스크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가 엔지니어 할 때, 스카시 또는 FC 타입의 디스크, 서버용 디스크가 용량이 어떻게 됐냐. 4기가. 4기가짜리 디스크 굉장히 두꺼워요. 그 다음에 9기가. 18기가. 이런 디스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자 36기가, 그 다음에 73기가 짜리가 나온 거죠. 73기가 짜리 디스크가 나왔을 때 FC 타입이 개당 300만 원 해서 엄청 비쌌었어요. 그래서 그 디스크를 갖다가 함부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싸서. 근데 이것보다 과거의 시점에서 좀 접근을 갖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레이드 기술이 나왔는지, 왜 레이드 기술이 나왔는지 목이 쉬었어요. 너무 무리하게 일을 갖다 했나? 아무튼 자, 레이드. 레이드는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의 약자입니다. 얘는 디스크의 조합을 사용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스피드, 빠르기, I/O 성능, 뭐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용량. 그리고, 읽기 성능. 그 다음에 단일 디스크 장애 대처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러한 성능이죠. 쓰기는 단일 디스크보다 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빠른 기술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하려면, 이렇다는 거죠. 자, 레이드가, 기술이 나온 이유는, 일단, 과거, A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과거의 시점으로 봐야 돼요. 10기가짜리, 20기가짜리, 40기가짜리 디스크가 있다고 할게요. 10기가라고 하면은 좀 그렇다. 메가바이트. 제가 20메가, 40메가바이트 디스크를 사용해봤었습니다. 엄청 비쌌었죠. 이게 이제 단가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1원, 그 다음 얘가 5원, 얘가 20원이라고 할게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기업은 그 전산을 갖다 통해서 컴퓨터를 갖다 사용해서 생산력을 갖다가 높이려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컴퓨터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갖다 하면은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하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누적이 되어 가지고 늘어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은 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용량을 갖다가 늘려줘야 돼요. 옛날에는 쉬운 방법이 뭐였었냐면은 더큰 디스크를 구매를 해서 걔를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큰 디스크로 들이붓는 겁니다. 그리고 큰 디스크를 갖다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쌌다. 큰 디스크를 사용하기에는 돈이 많이 필요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현재 20메가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용량이 다 되어 가지고 40메가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40메가 짜리를 갖다 살려면은 20원이 필요한 거죠. 20원이. 너무 비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저렴한 디스크를 논리적으로 조합을 해서 큰 디스크를 논리적인 큰 디스크를 만든다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런 방식을 리니어 방식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리니어, 리얼 또는 이제 컨카티네이티드 방식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레이드 0이죠. 초기에 나왔다 하드디스크가 열나게 비싸서 큰 용량의 하드디스크가 열나게 비싸서 작은 용량의 디스크를 여러 개 조합을 해서 논리적인 큰 디스크를 만들어 보자 라고 출발을 했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어 붙이는 거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리니어 또는 concatenated 발음이 좀안 좋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10원짜리 4개를 갖다 붙이면은 논리적인 디스크 40메가짜리 10원짜리는 10메가짜리 10원짜리란다. 10메가짜리 4개 붙이면 40메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4원. 그 다음에 그냥 단일 디스크 40메가짜리는 20원. 이렇게 비교를 했다가 했을 때 이게 더 싸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용량을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레이드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레이드 기술이 조금씩 발전을 했다 하고, 현재까지 온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레이드는 비용 때문에 만들어졌다. 더큰 용량의 디스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논리적인 디스크 조합을 갖다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레이드 유형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타입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몇 개를 예를 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레이드란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 약자로서 디스크스 발음 정말 디스크의 논리적인 조합을 통해 용량, I/O 성능, 데이터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사용되는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최초 나온 거는 용량을 갖다 늘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네 개를 논리적인 하나의 디스크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데이터는 이렇게 쓰여지는 거야. 직렬 방식으로. 그 다음에 뭐 삭제도 되겠죠. 삭제도 되는데 이 용량에 대한 성능 향상은 있지만 I/O에 대한 성능 향상은 떨어진다. 읽기 성능. 그래서 용량과 읽기 성능을 갖다가 좀 높여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레이드 형의 트라이프야. 트라이프.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직렬 방식이지만 얘는 병렬 방식으로 조합을 합니다. 필요한 디스크는 최소 2개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논리적인 디스크로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쓰여지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 각각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갖다가 균이란 단위로 쪼갭니다. 이게 이제 솔라리스에서는 인트레이스 단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16KB 또는 뭐 32KB 단위로 쪼개요. 그리고 여기에 분산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거 쪼개야 되고 분산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성능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읽을 때는 각각의 디스크에 정보를 갖다 동시에 읽기 때문에 리드 성능, 읽기 성능은 높아져요. 라이트 성능 떨어지지. 그래서 읽기 성능을 좀 향상시키고 할 때 스트라이프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디스크는 사용되면은 노화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노화. 언젠가는 고장나게 돼 있어요. 고장난다는 것은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디스크 보통 하나의 디스크가 나가거든요. 동시에 3개씩 나가는 것은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단일 장애라고 그래요. 디스크 단일 장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얘 디스크 나갔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파일 시스템은 깨져버립니다.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야. 디스크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그 인트레이스를 갖다가 드롭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디스크가 나가기 때문에 조합할 인트레이스가 없는 거죠.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이제 파일 시스템이 날아가는 거죠. 장애가 발생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해결할 수 없어요. 만약에 백업을 정기적으로 했다면 가장 최근의 백업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이거 새로운 디스크 조합을 만들고 파일 시스템 만들어서 여기에 드립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업한 시점이 이 시점이고 장애 발생된 시점이 이 시점이라면은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이제 시간이고요.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변경된 데이터는 유실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레이드 0에 대해서는 만약에 디스크가 장애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단일 디스크 장애 났을 때 데이터가 홀라당 날아간다. 대처를 할 수가 없다. 백업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운타임이 발생한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일 디스크 장애에 대비를 해서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러링이라는 게 나왔어요. 미러링. 레이드 1이라고 번호를 매긴 거죠. 얘는 원본의 디스크가 있다면 이 디스크에 대한 4번 디스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 하나의 논리적인 디스크로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쓸 때는 여기에 원본을 갖다 저장하면은 여기에 똑같은 사본을 갖다가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를 쓰고 성공하면은 여기에 이제 기록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동시에 데이터는 기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책에 따라서 다른데, 아무튼 원본과 사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이 원본의 디스크가 방해가 났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데이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본의 디스크로 서비스를 계속 할 수가 있죠.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를. 그래서 다운타임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발생 확률을 갖다 줄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이야 통합관리 또는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이 나와서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산관계에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이 관리자가 게으르면은 이 보통 이제 서버를 갖다 유관 검사를 하거든요. 유관 검사. 이게 뭐 장애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LED 불빛 가지고 확인을 갖다 했었는데, 안 보면은 장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우리는 접속을 갖다 해서 보는데요 라고 하는데, 디스크 상태에 관련된 로그를 갖다가 보지 않으면은 그것도 모르는 거죠. 서비스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만 노후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본 디스크도 노후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3개월 후에 사본 디스크는 날아갔다. 그러면은 데이터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백업 보니 했다고 해도 100번이라다 100번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실 데이터가 발생하는 거죠. 데이터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안돼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여기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들고 다니죠. 요즘에는 보험회사 바로 부르니까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직접 교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뭐 공업사 같은 데 가서, 정비소 같은 데 가서 이 타이어를 갖다가 이제 교체를 하고 스페어는 다시 원위치 시키죠.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마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새고고 얘는 많이 마모가 됐다 하면 반대쪽 타이어도 마모가 됐을 거잖아요. 근데 한쪽만 새 디스크를 새 타이어를 갖다가 꼽으면은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개를 갖다 한꺼번에 바꾸죠.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페어입니다. 스페어. 마찬가지로 스페어 디스크를 갖다 주는 거죠. 스페어 디스크. 그리고 이 레이드의 멤버로
이렇게 구성을 갖다 하는 겁니다. 스페어 디스크로. 그리고 핫스페어. 이거 두면은 이 디스크가 장이 났을 때 얘가 바로 알아서 대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동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본과 사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페어를 갖다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러링은 전체 용량의 50%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본과 사본 관계이기 때문에 미러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용량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50%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들어가는 비용이 비싼 거죠. 맞죠? 그래서 내가 이제 단일 디스크 장애도 대처를 하면서 더 많은 미러보다는 더 많은 용량을 다 좀 쓸 수 없느냐 라고 해서 나온 게 레이드 5예요. 뭐 레이드 2, 레이드 3, 레이드 4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사용하는 레이드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레이드 5.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조는 스트라이프입니다. 그리고 최소 디스크는 3개 이상이죠. 3개 이상. 근데 스트라이프 위드 패러티라고 합니다. 레이드 5를 패러티를 가지는 스트라이프 구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스트라이프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유린이라는 조각으로 쪼개서 나누어 저장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블라이스에서는 인트레이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냥 쉽게 인트레이스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 조각을 저장을 했어요. 이 두 개에 대한 패러티를 여기에 저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유실이 되면은 이것과 이것을 연산 처리를 해서 정상적인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패러티를 갖다가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저장하면은 여기에 패러티, 여기 저장하면 여기 패러티, 이렇게 여기 저장하면 여기 패러티 저장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디스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패러티 비트 연산을 갖다 해서 정상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스트라이프는 리드에 대한, 읽기에 대한 성능이 정상된다고 그랬었죠. 맞죠? 쓰기는 좀 떨어지지만 읽기는 향상된다고 그랬습니다. 레이드5도 읽기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성능이 엄청 떨어져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는. 지금은 성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따당 보통 따당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디스크가 노후화로 인해서 장애 발생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디스크가 장애 발생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차는 있습니다. 시간차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핫스페어 디스크를 갖다 둬서 디스크 장애에 대비를 갖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디스크 장이 났다. 그러면은 얘가 바로 대처가 돼서 온전한 레이드 5 구성을 갖다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레이드 6. 얘는 더블 패러티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4개 가지고 레이드6를 만들면은 패러티를 2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 2개는 못 쓰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레이드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디스크에서 하나의 디스크 용량만큼만 못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3개 디스크를 사용했다면 이 전체 용량 중 66% 정도로 갖다가 패러티를 패러티란다 핫스페어 디스크를 갖다 제외한 이 디스크에서 66%를 갖다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스크 4개라고 한다면 하나의 디스크 만큼 못 쓰는 거니까 75% 투자 용량 대비 75%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레이드 6는 더블 패러티이기 때문에 두 개의 디스크를 갖다 못 씁니다. 그래서 다섯 개 하면은 두 개의 디스크 용량만큼 못 쓰는 거죠. 10이면은 30기가만 30기가라 기가 단위라고 하죠. 30기가만 사용하다. 이렇게. 요즘에는 레이드 6 쓰는 데가 많습니다. 레이드 5를 많이 쓰긴 하는데 염려가 된다면 이제 레이드 6를 쓰죠. 왜냐면은 얘는 디스크 두 개 한꺼번에 나가도 동작하는 구조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레이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냐? 이게 왜 자꾸 이 A가 들어와야 된다. I를 갖다 적극을 하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서버의 용량 확장을 하기 위해서 유니팩 이란 걸 사용했어요. 디스크가 하나만 들어가니까 그럼 디스크 여러 개 꼽을 수 있는 걸 갖다 하자 해서 멀티팩을 갖다 만든 거죠. 근데 얘가 이제 그냥 디스크 여러 개만 꼽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좋은 걸 갖다가 만들자. 그래서 어레이라는 걸 갖다가 어레이는 JBOD 타입이 있고 레이드 타입이 있습니다. 멀티팩은 JBOD예요. 그 다음에 멀티팩은 하나만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없죠. JBOD는 Just Bunch of Disk라고 해서 디스크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디스크가 달리는 거거든요. 그냥 디스크만 이렇게 달아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이드를 컨트롤러 단에서 구성할 수가 없어요. OS 레벨에서 또는
다른 서드 파트 볼륨 매니저. 를 사용해서 얘에 대한 레이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해줘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드 타입의 어레이가 나오자 이 레이드 구성에 관련된 정보를 이 어레이에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 방식. 그 다음에 디스컨트롤러도 JBOD 타입이 아닌 레이드 타입이 있습니다. 레이드 타입. 그러면 레이드에 대한 정보를 여기 컨트롤러단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버추얼 디스크 정보를 OS에 넘기면서 이 버추얼 디스크가 실제 디스크이다 라고 속여 가지고 건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이드 컨트롤러이면 이거를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드 컨트롤러예요. SAS, SATA 혼용 레이드 컨트롤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디스크 백플레인 있고, 디스크 백플레인하고 여기에 이제 케이블을 갖다 통해서 연결을 갖다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레이드 구성하면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 이거 이제 저희 서버에 사용되는 레이드 컨트롤러인데 옛날에 집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설명하기가 힘들다니까. 디스크가 있고, 이게 이제 디스크 백플레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디스크들을 그룹을 짓습니다. DG라고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 4개 디스크는 DG1. 그 다음에 너희 4개 디스크는 DG2.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디스크는 핫스페어. 그런데 이두 개의 디스크 그룹에 대한 핫스페어로 하기 위해서 글로벌 핫스페어 주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레이드를 갖다가 레이드 기술을 갖다가 적용하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레이드 5 이렇게 하면은 4개의 디스크를 가지고 레이드 5 구성하는 거죠. 그럼 하나의 디스크 용량만큼 못 쓴다고 했죠. 10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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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가다. 이제 30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부분을 떼내서 볼륨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버추얼 디스크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레이드 컨트롤러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배터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되어 있습니다.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버추얼 디스크를 마치 물리적인 디스크인 양 이제 OS한테 속여가지고 주는 거예요. 얘가 물리적인 디스크입니다. 10기가짜리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그러면 10기가 디스크 잡아서 데이터 저장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디스크가 장애가 났어요. 그러면 이 핫스피어 디스크가 여기로 대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기화가 일어납니다. 데이터 동기화. 그 다음에 온전한 레드5를 갖다가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LED로 빨간불이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보고 디스크 교체를 갖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글로벌 핫스페어로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얘 교체를 갖다 하면은 얘는 글로벌 핫스페어로 떨어져 나가고, 얘가 이제 다시 재동기화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레이드 타입의 컨트롤은 레이드 정보를 컨트롤러 자체에서 기록을 갖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레이드가 아니다. JBOD 타입이다. 이걸 갖다 잘 봐야 돼요. 네, 이제 모델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모델명을 갖다가 가지고 관련된 그 문서를 갖다 받아 보면은 이게 레이드 타입이다, JBOD 타입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JBOD 타입이면은 이 컨트롤러, 디스크 컨트롤러 자체에서 레이드 구성을 갖다 못하죠. 그러면은 OS에서도 이 레이드를 갖다가 OS 단에서 레이드를 갖다 지원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볼륨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 기능을 갖다 사용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레이드를 갖다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뭐 데이터 처리 같은 거는 이 서버의 CPU를 갖다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가 레이드 타입이라면은 이 데이터 처리는 이 레이드 컨트롤러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 OS 단의 볼륨 매니저 또는 서드 파트 제품의 볼륨 매니저를 갖다 사용해서 레이드를 갖다 구성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IO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레이드 5 같은 경우는 인트라이스 단위로 쪼개가지고 기록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읽을 때도 job을 갖다 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IO에 관련된 것이 서버의 CPU를 갖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하드웨어 레이드 방식을 갖다 사용하죠. 올해 발전된 모델이 디스크 스토리지이고, 디스크 스토리지는 하나의 분야로 이제 떨어져 나가서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 기술이야. 스토리지 엔지니어. 예.
따로 있습니다. 목소리가 쉬는 것좀 그렇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서버에서는 레이드 컨트롤과 0 또는 1을 갖다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갖다가 추가를 하면은 5, 6, 10 이런 걸 갖다가 지원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데이터를 갖다가 예전에는 서버에 디스크 많이 달아서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에 저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IO 성능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IO 성능이 좀 좋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디스크 두 개만 이렇게 달고요. 또는 세 개만 달고 디스크 스토리지를 갖다 연결을 갖다 해서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을 갖다가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디스크는 OS 디스크로 사용하고 미러링을 갖다 하는 거죠. 미러링.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으면 핫스페어 디스크 줘서 만약에 디스크 날아가면 자동 대체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많은 것들은 서버에 디스크 많이 꼽아가지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디스크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습을 하려면은 물리적인 서버, 레이드 컨트롤러가 달려져 있는 물리적인 서버, 그 다음에 충분한 디스크가 없죠. 왜냐면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몇백에서 몇천만 원 하니까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갖다가 뭐 돈이 많으면 구매를 할 수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 레이드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을 갖다 사용할 텐데요.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의 디스크 컨트롤러 타입은 JBOD입니다. BOD. 하나의 VM에 4개까지의 디스크 컨트롤러를 달수 있지만 각각의 컨트롤러들은 JBOD 타입. 레이드를 갖다가 구성하려면은 리눅스 CentOS 리눅스 OS 단에서 또는 서드파티 제품을 사용해서 레이드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CentOS는 MD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레이드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잠깐 보면은 SPCI 그 다음에 그래프 LSI 그러면은 스카시 스토리지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타입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JBOD 타입입니다.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컴퓨터잖아요. 가상머신이. 거기다가 물리적인 걸다 갖다 댈 수가 없죠. 그렇죠?
물리적인 컨트롤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이제 저희 서버입니다. 해서 사용하는 서버. 스 PCI 이렇게 보면은 이제 레이드 버스 컨트롤러라고 나오죠. 맞죠? 분명하게 레이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타입 메가레이드 SAS 2108 뭐죠? 얘는 하드웨어적인 레이드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레이드 구성은 여러분들이 취업하셔가지고 회사의 서버 가지고 또는 초기 납품될 때 고객사에 초기 납품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레이드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드 구성은 텍스트 메뉴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웹 베이스 방식이 있습니다. 텍스트 메뉴 베이스 방식이 있고, 웹 베이스 방식이 있습니다. HP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웹 베이스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메가레이드 뽑혀져 있으면은 텍스트 메뉴 방식.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저희는 MD 명령을 사용해서 MDADM 있죠. 이 명령을 다 사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레이드를 구성해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레이드는 처음에는 용량, 디스크가 너무 비싸서 용량 때문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노후가 되니까 단일 디스크 장애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IO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소 그 외장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유니팩, 멀티팩, 어레이, 그 다음에 디스크 스토리지, 이러한 방식 이러한 형식으로 진화를 갖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예, 디스크 스토리지를 갖다 사용하죠. 디스크 스토리지는 하드웨어적인 레이드를 갖다가 구성해 줍니다. 이 스토리지는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OS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O를 갖다 전담적으로 맞는 데이터 IO에 대한 처리를 갖다가 담당하는 전문 기기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큐넵을 갖다가 QNAP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디스크 스토리지예요. 이게 이제 시중 디스크를 갖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중 디스크는 싸죠. 그리고 하드웨어 레이드 방식이 아닙니다. 이 모델은 소프트웨어적인 레이드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토리지 OS로 리눅스가 사용돼요. 얘네들이 만든 운영체제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 그 내용을 또 보면은 리눅스예요, 리눅스. 그리고 이제 레이드 구성할 때뭐 MD 유사한 게 사용되겠죠. 대기업용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컨트롤러가 달려져 있는 엔클로저이고, 그 다음에 확장을 갖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엔클로저 확장을 갖다 시킬 다른 하드웨어 레이드를 지원하는 디스크 스토리지도 한 방식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냅의 조그만 타입이죠. 조그만 타입.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레이드 0을 갖다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은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바이바이.